아이가 좀 스키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그리고 다치면 일을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한 분 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혼자서 감당하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안녕하세요. 로봇을 가지고 필경사의 업무 과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다각지간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롬팀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필경사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은 바깥 활동에도 제약이 많고 휴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로봇으로 필경사의 글씨체를 재현하여 필경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의 핵심 부품인 모터를 결정하기 위해 정적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적 해석 결과 모터에 가해지는 최대 토크는 0.297Nm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적인 상황에서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안전율이 최대 1대를 계산하면 0.4752N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는 모터로 로보티즈사의 XM430W350T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역기구학 해석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트랩에서 역기구학 해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위치한 것은 로봇을 형상화한 것이고 우측의 동영상은 로봇이 실제로 쓰는 글자의 궤적입니다. 본격적으로 로봇을 제어하기에 앞서서 글씨를 쓰기 위해 각 조인트의 각도를 구하였고 이 단계에서는 잉크의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 등 불성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씨를 쓰기 위해 글씨의 좌표를 측정하였습니다. 플로 디지타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표를 측정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로봇의 설계와 글씨 쓰는 메커니즘까지 모두 구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도면을 활용하였고 글씨 쓰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도면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봇을 제어하기에 앞서 로봇 시뮬레이션 도구인 카제보나 무브잇을 활용하기 위해 URD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URDF 파일은 로봇의 링크와 조인트를 XML 언어로 작성하는 일종의 로봇 특성 파일입니다. 앞서 만든 URDF 파일을 이용해 3D 시각화 툴인 RBG를 구동시켰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각 조인트의 각도를 조절하면 링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DF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비주얼 태그에 STL 파일을 첨부하면 실제 로봇의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픈소스 도면에서 일부 수정한 STL 파일을 비주얼 태그에 첨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URDF 파일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RBG를 구동하였습니다. 역시 조인트의 각도를 조절함에 따라 로봇이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로봇을 제작해 글씨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경사의 업무 과정을 줄이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